오늘부터 진부책방 스튜디오임을 알리는 나무로 된 작은 입간판이 저희를 반기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책방 투어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연남동에 위치한 진부 책방 스튜디오입니다. 작은 책방 속에 숨어있는 카페에서 만들어주신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기 좋았습니다. 아랫배를 위로 올리는 건 참 다정해. 아랫배를 위로 불룩하게. 그게 너를 놀라게 하진 않지? 거트루트 스타인 아랫배를 위로. 이 시처럼 책장 곳곳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메모지에서 아름다운 시들도 보실 수 있답니다. 저기 보이는 책장 너머의 가게 한편에는 LP플레이어도 있는데요. 이곳은 가끔 작은 공연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열린 공연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연남동의 숨은 오붓한 공간에서 여유 한번 부려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책은 문화의 뿌리이자 그 결과이다. 카페 1984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문화 예술 서적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 1984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이자 편집사비기도 한데요. 떠오르는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어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가게 오른편에는 도서 버리지 않는 마음의 사진 전시입니다. 아무리 작고 낡아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만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가게 중앙에 이렇게 카페도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달의 도서를 구매하시면 아메리카노도 한 잔 드린다고 하니깐요. 이달의 도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책이 있다면 구입해서 케이크와 함께 먹으며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연남동에 있는 진부 책방 스튜디오와 북카페인 1984에 다녔습니다. 저는 평소에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 서점을 되게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그런 서점들과는 확실히 동네 책방의 분위기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대형 서점은 대부분 제가 원하는 책을 생각한 다음 가서 사거나 인터넷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네 책방은 제목을 보고 끌리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책방이 되게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청실랭 별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점입니다. 이번 주말 책방길을 따라서 산책도 해보고 골목골목 숨어있는 보석같은 동네 책방에서 일상의 여유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안녕! 준비됐지?